여러분들, 딱새 육아일기 2탄 찍으려고 왔는데, 제가 가다가 차를 빠쳤습니다.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 이거 어떡하나. 너무 심하게 빠졌는데? 아유, 어떻게 못 나와. 내 애마가 이렇게 쉽게 진흙탕에 빠지다니. 아빠! 아빠! 아버님께서 오셨습니다, 아버님께서. 야, 이게 뭐야? 이거 더 많이 빠쳤냐, 이거? 어디 봐. 이거 뺄수 있어요, 아빠? 빼야지. 빼야죠. 이거 어떻게 해? 너 여기서 했는데 후지들어 나오려고 자꾸 내려갔구나. 어디 봐. 일단 안단거 같은데. 밑에 안 닿고. 그래서 여기 아저씨가 도와주셔가지고요, 아빠. 저기, 그 철이랑 그거랑 다 해주셨어요. 한번 해보자. 일하시다가 오셨습니다, 아버님. 엄마. 여기서 이렇게 빠졌구나. 어, 아. 야구지는 이렇게. 어디다 걸어요? 여기다 붙이지. 아빠가 산성 올라갈 테니까 너도 저차 타고 네. 산성 올라와. 그래. 예. 아유, 여기 빠졌어, 여기. 아, 이런 데 빠지니까 못 나오지. 야, 못 올라가면 그 자리에서 사료를 집어넣고 올라가면 되지, 임마. 와. 거기서 네. 처음에 빠질 때게 아, 거기서 저걸 했어야 되는데 여기서 빠졌을 때 그냥 나오는 예, 거야. 잘 나왔었는데 네. 핸들을 절 꽁무라고 절절하면 아주 그냥 빠져버렸지. 어설퍼서 그랬지. 예, 조금 나올 뻔했는데 예, 나올 뻔했는데 다 나왔는데 핸들을 꽁무라며 절 들어갔지. 반대로 틀어버리고 그럼 반대로 틀었으면 여기에서 여기 그냥 나왔거든. 어, 예, 저리 나올 때 있으니까. 아, 근데 세상에. 그 조금 좀 자기가 그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어설퍼서 그랬지. 어설퍼가지고. 사람만 다치지 마. 인사사고만 안 내면 돼. 어때요? 쑤셔박던 차가 망가지던 인사사고만 안 나면 돼요. 아들 운전 실력 어땠어요, 아빠? 아들 운전 실력 믿었는데 개판이네. 아, 앞으로 주시면서, 경험이야. 네, 앞으로 주시면서 운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